여러분 반갑습니다. 철물점TV입니다. 요즘에 벤츠를 리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신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이게 참고할 만한 영상이 너무 많아져서 예전에 할 때만 해도 정말 없었거든요. 그래서 외국 영상만 보고 참고를 했었는데 요즘 들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중국산, 일산, 독일산, 미국산 여러가지 벤츠란 입버리들을 리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언급되는 회사가 있었어요. 정확히 얘기하면은 그 회사의 모델이 있었는데요. 가장 유명하다고 봐도 무방한 클린에서 나오는 강선 벤츠였습니다. 제 영상을 자주 봐주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인 볼텐너트라는 님이 항상 남겨주셨어요. 절단은 이게 최고다. 다 써봤는데 이거만한 게 없다. 이 제품인데요. 이게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게 본사에 재고가 자꾸 없어요. 드디어 구해서 써볼 수가 있었는데요. 모델명을 먼저 말씀드리게 되면 클라인에서 나오는 D2000-9NECR이라는 제품입니다. CR은 압착이라는 얘기고요. 9NE의 모델도 있어요. 비압착이라는 얘기죠. 오늘은 압착을 한번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이 제품은 절단을 위주로 한번 리뷰를 해볼 예정이에요. 일단 생김새를 보여드리게 되면 이렇게 앞쪽은 붙지 않는 강선용 벤치인데요. 리밍 작업이나 뭔가 전선을 꼬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압착 기능이 있는 절단 능력치가 정말 좋은 9인치의 제품입니다. 일단 제가 이걸 잘라봤어요. 절단이 정말 잘 됩니다. 일단 간단하게 몇 가지의 피스를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일반 피스와 직결 피스, 델타 코팅 피스와 셀프 피스 종류별로 가지고 나와봤어요. 간단하게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일반 피스 정말 잘 잘려요.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조금 무른 거를 자른다는 그런 느낌? 그 다음에는 직결 피스. 장갑을 끼고 해야겠다. 요렇게 끼고요. 그러고 보니까 장갑 안 끼고 잘랐네요. 일반 피스는. 직결 피스. 정말 잘 잘려요. 바로 델타 코팅 피스를 잘라볼게요. 델타 코팅 피스도 잘 잘려요. 델타 코팅 피스가 코팅 때문에 조금 딱딱하죠. 피스가. 그래서 뭔가 피스를 돌릴 때도 뭔가 무뎌져서 요렇게 끊어지는 게 아니고 턱하고 끊어지죠. 헙! 잘 잘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기본 벤치들하고는 확실히 절단 능력치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 압착 부분은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손잡이 바로 위에 있으니까. 그러니 압착은 압착기를 쓰고 벤치는 일반 리밍이나 전선 꼬우기나 절단용으로만 사용을 한다. 물론 망치로도 쓴다. 그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셀프피스가 잘라지나? 이거는 좀 자세를 바꿀게요. 서서 할게요. 서서. 안으로 좀 밀어 넣어서 밀리네. 셀프 피스는 안 잘립니다. 요렇게 이빨이 남긴 한데 제가 악력이 부족한지는 몰라도 셀프 피스는 안 잘리는 걸로. 근데 확실히 절단은 잘 되는 것 같아요. 뭐 딴 제품보다 월등하게 정말 좋은 건 아니지만 손이 조금 더 편해진다 이런 느낌이죠. 돈을 조금 더 주고 나는 조금 더 쉽게 일을 하고 싶다 요런 느낌의 제품. 일단은 요 중간에 경첩 부분이 굉장히 부드럽고요. 여기에 이제 묻어 나오는 거는 구리스죠. 무게는 무겁지만 뭔가를 절단하고 다용도로 쓰기에는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금액이 비싸요. 이게 5만원이 넘더라고요. 비압착이 한 5천원쯤 싸고요. 이게 지금 5만원이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제품은 전문가분들만 쓸 수 있는 제품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클레인에서 나오는 강선 벤치 D1000-9NECR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철물점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